10월 26일 우리 봉지배추 모습입니다. 우리는 김장을 하지 않으니 쌈배추를 이렇게 봉지에다 재배를 합니다. 마트에서 주는 비닐봉지 30 곱하기 40이지만 폭이 7cm나 더 있으니 그만큼 흙이 더 많이 당깁니다. 예년에는 그냥 비닐봉지로 하였더니 초기 성장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후기로 갈수록 폭이가 작아져서 올린 비닐봉투를 따로 구입하였습니다. 8월 29일에 심은 건데 예년 같으면 차근을 똑같이 하여 똑같이 자랐고 그 모습도 태안 없이 고왔는데 올해는 더운 날씨에 차근을 제대로 못한 포기가 많아 들쑥날쑥합니다. 날씨가 더우니 온갖 병도 찾아와 화초 대신 여기에 전시하였는데 의도한 만큼 보기가 좋진 않습니다. 아직도 시장에는 배춧값이 비싸니 손바닥 아줌마도 비싼 김치 사 먹기보다 이걸로 김장할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풀세 포기 심었는데 우리는 김장을 해도 몇 포기 안 하니 이것 결구 되는 것만 골라 해도 김장은 할것 같습니다. 그동안 결구하지 못한 포기는 하우스를 옮겨두면 겨우내 결구가 되니 그것도 걱정 없습니다. 얼마 전에 수확 전 무우피로 농약 방제 그리고 칼슘 흡수 연면 시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영상에서 보통 무 수확 20일 전에는 물 공급과 마지막 우피를 주기를 맞춰야 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농약 방제도 방제하는 농약의 수확 전 시기를 맞추어 쳐야 수확할 때 안전한 무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칼슘 풍소 부족으로 무 속이 비거나 검게 되는 걸 막기 위한 연면 살포는 이보다 먼저 맞춰야 효과를 볼수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추라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무와는 수확기 차이가 있고 하나는 뿌리 채소, 하나는 입줄기 채소라는 다른 점에서 오는 차이만 생각하면 됩니다. 남쪽 지방에는 겨울에도 노지 배추가 그대로 월동을 하지만 우리 지역 같으면 11월 말에서 12월 초에는 수확을 해야 합니다. 어느 작물이나 보통 추비 마치는 것이 2, 30일. 배추 같으면 20일 전에 마치면 좋습니다. 그러니 추비는 10월까지만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기간을 산술적으로 따지면 11월 초까지 가능하지만 11월부터는 기온도 지온도 내려가니 애써 준 비료, 배추가 충분히 흡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일기예보에서는 11월은 가을 기온이 아니라 겨울 기온이라고 자꾸 말하네요. 배추 결구 저고는 15에서 16도, 오늘 기온이 최저 13도에서 22도, 한창 결구하기 좋은 시기이긴 합니다. 그러나 일기예보 예측대로 11월이 되어 기온이 급강하한다면 사정은 다릅니다. 보통 우피로 가면 NKB로 즉 질소와 가리를 보태어주지만 배추는 입줄기 채소이니 질소의 비율이 다른 작물보다는 더 높습니다. 그렇지만 결구가 될 때는 저는 처음보다 가리 비율을 조금 더 높입니다. 가리는 잎에서 광합성 양분을 송잎이 나오는 곳으로 보내는 운송자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필용 NKB를 쓰는데 그걸 쓰면 질소와 가리 비율을 늘 천편일률적으로 조회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냥 질소 비료로 요소 비료, 가리 비료로 황산 가리 준비하여 두었다가 필요에 따라 비율을 가감하는 것이 우필의 효과를 높입니다. NKB로 준다고 더 좋은 점 없습니다. 이름 그대로 질소와 가리를 섞은 비료일 뿐입니다. 기온과 지온이 내려가면 양분 흡수가 어려워집니다만 질소는 다른 성분보다 낮은 온도에서 흡수를 됩니다. 다른 성분들은 지온이 15도 정도 되어야 하지만 질소는 10도만 되어도 흡수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수확기가 가까워질 때 질소 비료는 맛을 쓰게 합니다. 채소 맛을 쓰게 합니다. 우리도 같은 날짜에 심었습니다만 이렇게 아직 결구가 되지 않은 어린 배추도 있습니다. 앞에 얘기한 대로 우리는 하우스로 옮길 수 있습니다만 아마 노지 배추는 어쩔 수 없습니다. 11월에 젖어들면 해도 짧아지고 기온도 내려가니 결구는 되지 않고 농부 속을 태우는 배추가 올해는 예년에 비해 더 많지 싶습니다. 8월 말 9월 초에 모종고에다 심은 배추가 너무 고온이다 보니 차근이 안 되어 다시 모종고에 심은 이야기 주변에서 많이 들려오는데 아마 그런 분들이 결국에 속을 태울 것입니다. 급한 마음에 속이 차랗고 끈으로 묶어두면 더 역효과적입니다.
배추는 펼쳐진 잎에서 광합성을 해서 속잎이 자꾸 나오면서 속이 차는, 즉 알이 배어갑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이런 계량 품종이 없어서 풍선기처럼 된 배추로 김치를 담아 조금이라도 부드러운 잎을 확보하기 위해 묶어서 햇빛을 차단하였지만 지금은 그때 품종이 아닙니다. 그대로 두어서 펼쳐진 잎에서 광합성을 잘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배추 결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요즘 배추는 어느 품종이나 저절로 결구를 합니다. 겉잎이 펼쳐진 것은 햇빛을 잘 받아 광합성을 하기 위함이고, 장차 나온 속잎은 자라면서 바깥쪽은 늘어나고 속은 늘어나지 않은 성질 때문에 스스로 오므려집니다. 그렇다고 배추 묶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어느 것도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는데 수확은 하지 않으면 묶어두면 속이 어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 또 바람이 심하게 불 때는 낙엽이나 다른 먼지가 많이 날릴 때는 위를 묶어두면 그만큼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맘때 결구를 위해서 묶는다면 햇빛을 받아 광합성을 하는 이 배추에게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펼쳐져야 할 잎이 오히려 오므러져서 광합성에 방해가 됩니다. 이맘때 주변을 다녀보면 결구를 도와준다고 배추를 묶어둔 곳 많이 볼수 있습니다. 우리 어릴 적 지식대로 한 거죠. 진딧물이나 청벌레 방제도 이제는 끝내어야 합니다. 지금 배추 잎을 펼쳐보고 청벌레나 진딧물이 눈에 띄면 몇 폭이 안 되면 손으로 잡아내고, 수작업 방제가 고려할 정도이면 해당 약재 중에서 수확기 전 기간 안내표를 보고 방제를 해야 할 것입니다. 무름병 등 병해 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월 하순으로 접어들고 기온이 내려가면 병이나 해충도 줄어들지만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배추는 다른 어떤 작물보다 물이 많이 필요한 작물입니다. 더구나 결구가 시작될 때는 더욱더 물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결구가 많이 진행된 후에는 그전처럼 물을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것도 소확기 20일 전이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어쩔 수 없지만 인위적으로 일부러 공급해 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